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BMS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B BMS 보드는 배터리 직렬 블럭 밸런스 기능이 없으며 전동 드릴에 많이 사용되는 BMS 중에서도 EV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저급 제품입니다.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배터리 직렬 블럭 단위로 초과 전압으로 충전된 배터리를 4.2V까지 저항 또는 LED로 전기를 소모시켜서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표준형 제품입니다. 액티브 BMS는 가장 최고급 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배터리 전압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보편적으로 액티브 밸런스 BMS는 4.15V를 초과를 하면 밸런싱을 시작합니다. 배터리 팩 제작이나 수리에 필요한 액티브 BMS 밸런스 제품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밸런스 작업은 시간이 대단히 많이 소요됩니다. 작업 시간이 빠른 2A 제품을 사용을 추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드런저입니다. 자, 지금 액티브 BMS가 왔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불량해서 또 다시 돌아왔어요. 네, 이게 액티브 BMS고요. 이 제품은 태양광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0.2A 까지 밸런싱 가능한데 엄청 빠르죠? 퍼스널 모빌리티용 BMS와 비교해서 거의 100배 차이가 납니다. 0.00 보통 전기 자전거 BMS는 0.01V 밸런싱도 몇 시간이 걸립니다. 1A하고는 아예 차원 다릅니다. 순식간 셀에 맞춰서 끼우기 쉽게 필수로 감자. 함께 구매해야 하는 보드입니다. 피치 2.5mm, 2.0mm 사이즈를 지원합니다. 좋았고요. 네, 들어갔습니다. 사용 준비가 네, 끝났습니다. 이 핀 커넥터는 배터리 1셀 작업용입니다. 네, 됐습니다. 일단 액티브 BMS가 설정이 끝났고요. 이 QR코드를 찍으면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탔습니다. 이제 BMS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아, 허용을 이거 밝히지 못하네. 배터리 팩 네. 테스터 결과는 정상입니다. 배터리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BMS가 고장나면 필연적으로 기판 손상으로 인해서 배터리 직렬 블럭 전압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0.119V까지 전압 차이가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쇼트 서킷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배터리 팩 BMS로 밸런싱을 한다면 48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액티브 BMS를 써볼 거고요. LED 파워가 표시되었습니다. 예. 아, 이게 떴네요. 1, 2, 3, 4. 아, 셀 카운트 다 맞춰줘야 되네요. 설정은. 안 그러면 안 되나 봐요. 배터리 직렬 개수를 입력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48V 13 시리얼 배터리 팩 정보를 입력합니다. 밸런스 그러네. 스위치 탭을 해줄게요. 클릭하면 전압 밸런스를 시작합니다. 시작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자 이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밸런스 커런트가 자 2A로 지금 밸런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배터리 직렬 블럭 중에서 전압이 높은 것을 우선으로 네, 돌아가면서 배터리 있죠? 전압을 동일하게 조정합니다. 12번 배터리 블럭 전압이 현재 전압이네요. 가장 높습니다. 배터리 내부 저항도 표시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오네요. 셀 와이어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셀간 내부 저항 있잖아요. 내부 저항도 다 동일합니다. 예, 거의 차이가 없어요. 배터리 지금 전압 현재 전압이고 타라는 거 전압 편차. 0.1이면 좀 꽤 크게 나는 편인데 그리고 평균 전압. 과연 스마트폰이 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에 걸린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총 걸린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와, 이거를 2, 3일 걸리는데. 불교하네요. 예,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며칠 걸리는 무너진 밸런스 작업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전체 블럭까지 완벽하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 팩 유지 보수 작업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게시판에 제품 구매 가능한 주소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